주관하여 주시고 맡아주시옵소서. 돌아갈 때는 찬양하면서 또 춤추면서 돌아가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적은 정성 드립니다.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심으로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라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선한 사업에 마음껏 힘쓸 수 있도록 우리와 후대에 이어지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전 세계가 정말 반기독교적이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근심이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이 오히려 알려지게 되는 복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고 섬기기에 편안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세상 전 세계의 영적인 모든 질서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우리 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하고 무능한 종 섰습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섰습니다. 주님 못난 모습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으신 그 한 말씀 꼭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의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너와 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많이 두기를 좋아하고 또 친구들이 다 비슷비슷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생각이 크게 차이가 나는 사람은 우리가 같은 무리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반목하고 질시하게 되죠.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들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큰 것 아시죠? 또 부부 간에도 생각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건장한 남편들, 가장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시면 쉽게 이렇게 먼저 얘기할 겁니다. 뭐 사자나 호랑이, 독수리, 곰 명명스럽고 강한 이 동물들을 얘기하죠.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냐? 그러면 강아지, 애완견 같은 거 또 공룡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어른들은 먹는 음식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애완견이라든지 공룡 같은 거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어느 동물을 좋아하냐 그러면 밍크, 여우, 악어, 껍데기 벗겨서 쓸 수 있는 것들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하나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다른 지역에서 산 사람, 또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 빈부에 큰 차이가 난 사람, 배운 지식에 차이가 있는 사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집단끼리의 이런 마찰과 충돌이 오늘 세대 간의 충돌 또는 문화적인 충돌, 국가 간의 충돌, 민족 간의 충돌이 오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것이죠. 우리가 같은 마음만 갖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최고로 실수한 잘못된 판단이라 할지라도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의 판단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약하심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의 최고로 강한 때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애초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그 결론의 경험이 없으면은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으면은 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라는 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누구랑 대화를 할 때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냥 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하려고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야 그때 그 얘기를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행동도 마찬가지죠. 뭘 선택을 할 때 뭐 좌로 갈 때 우로 갈 때 결정할 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민감하게 주시는 그 사인들을 받고 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분명히 더 좋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씩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만들어 놓은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생활이다. 점점 생활 내 생각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내 생각을 점점 줄여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 결과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모르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내 생각은 내 주장이고 내 경험이고 내 상식이고 내 지식이고 내 혈기고 내 분노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또 내가 당한 모든 아픔과 서러움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채워놓고 바꿔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지 알 수 없습니다. 전에는 이런 상황이 만났을 땐 주먹이 먼저 나갔는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채워질 때에 그것이 별로 분노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전에는 이 말을 내게 탁 하면 내가 막 아픔이 찔려가지고 화가 확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게 화가 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믿기 전에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고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가치관과 인생관 모두 똑같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말을 쓰고 생활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는 생각은 그 결론은 멸망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불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여전히 사람의 생각, 욕심의 생각, 탐욕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심판받을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복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오늘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사람들의 생각이 약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나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나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사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다 이렇게 살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자기가 배운 또 자기가 경험한 수준 따라서 그 생각이 조금 더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으냐, 어리석으냐 지혜로우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가더라도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어떤 분은 꼭 이렇게 돌아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꼭 이렇게 돌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운전하는 것이죠. 뭐 어느 게 옳은 길이냐 빠른 길이냐 이게 뭐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다 자기 생각.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어떤 분은 노래를 하며 살아가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연구하며 살아가며, 어떤 분은 외근직을 하며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보통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생각대로 그 결과가 다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 되지도 않은 얘기지만 한 10년 전쯤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와 터키 사이를 이렇게 국경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터키에서 국경 넘어왔다는 거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스에서 터키 들어간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달라요. 한쪽에는 후진국 같은 생각이 들고 한쪽은 선진국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싹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너무나 달라요. 듣기로는 똑같은 버스를,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터키에 운전하는 사람이 10배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0배 소득 차이가. 그때 이미 3만 불을 상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결론은 난 것은 아니지만 터키 돈 자체가 정말 그곳에서 이 그리스 돈보다도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했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의 이야기는 우리 나만의 이야기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마도 처음에는 나는 나병으로 죽을 거야 라는 절망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의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그는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오늘 생각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아람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 절을 통해서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참 함축의 의미를 담고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누구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왕의 신하는 다 똑같은데 크고 존귀한 자다.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왕이 의지하는 2인자라고 말하기에 정말 벅찰 정도로 존재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구국 영웅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뭐라 그러죠? 너 나라를 구한 일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를 구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구국 영웅입니다.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쟁 영웅이에요. 그리고 그는 큰 용사다. 뛰어난 전쟁 장군이다 이거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다 가졌어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가졌어도,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하나만 완벽하게 가져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여러분, 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이른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그 부분에 제일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다고 하니
이 나아만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참 문득문득 참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봐도 정말 어느 부분에서 탁월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탁월하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문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폰지처럼 받아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빈틈을 항상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완벽하다, 나는 누구보다 잘한다, 나는 이것보다 경험이 누구보다 경험이 많다는 그 이 교만함을 가지고 나올 때는 절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하셔서 은혜 받고 구원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틈을 주셨는데 그 틈이 무엇이냐? 그는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세상에 어디 가도 고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그가 그 마음의 빈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 빈틈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의지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죄라는데요. 저처럼 교만한 사람이었고 저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고 저처럼 그 부분에 또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져 보니까 버림받아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믿던 사람들을 다 자신을 믿는 종교가 있다 그래요. 그 자신교라 그래요. 자신교. 자신을 믿는 종교가 자신교예요. 자신교. 자신교 환자가 저는 진짜라고 안 하고 환자라 그래요. 자신교 환자가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 자신이 부끄러울 때, 자신에게 실망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에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틈이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틈이 생겼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복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이 틈인 이 나병을 갖고 있을 때에 그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이 나병에 대해서 낫게 하는 길이 있다는 얘기만 하면 귀가 솔깃해지는데 그의 하녀 중에서 이스라엘 가서 잡아온 전쟁 포로 중에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적국의 장군이에요. 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 부모를, 이 나라를 침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하녀가, 포로로 끌려온 어린 하녀가 주인이 낫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보잘것없는 하녀의 말에 이 나아만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보도 고급 정보가 있고 싸구려 정보가 있고 소위 찌라시 정보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고급 정보도 아닌 하녀의 정보, 이것은 그랬다더라 하는 정보인데 이걸 듣고 대장군이 왕의 진서를 가지고 그곳을 간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나만이 가진 이 수용력을 봅니다. 수용력.
남의 말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결단력,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변화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가진 이 빈틈의 고통, 물질, 건강, 관계, 앞으로의 진로가 잘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들, 이 많은 문제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완벽한데라고 하는 그 풀리지 않은 그 문제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믿고 한번 오늘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나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을 두 가지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짧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만은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자신을 맞이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던 것이죠. 아람 왕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 이 나만에게 자기의 편지를 붙여 보냈는데 편지 글이 이런 글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 왕은 자기 너무나 사랑하는 이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주소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엘리사에게 갈 편지가 왕에게 간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 치료법,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은 다 왕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왕이 고치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고쳐주소서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 어떻게 나병을 고칩니까? 나병이 옷을 찢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빌미를 삼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옷을 찢어버렸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요즘 말로. 그 멀리 아람나라 적국의 왕과 장군은 이스라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고 먼 길을 찾아오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그 나라의 왕은 불가능한 일을 시킨다고 옷을 찢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슬픈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생각을 변화되지 못한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당당하게 왕의 진술을 들고 찾아갔죠. 그가 찾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군대. 여러분 병원에 가면서 군인을 데려가는 겁니다. 지금 예, 군대, 병거를 데려가요. 위풍당당한 장군의 모습을 보입니다. 침략군의 모습이 아닌 병고치러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가진 선물들을 봅니다. 오늘 그 성경에 이 여러 가지 선물의 어떤 양에 대한 표시가 나오는데 요즘 말로 바꾼 쉬운 말로 하자면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은을 얼마나 갖고 왔냐면 은을 300kg, 금이 60kg. 도통 다 집에다 갖고 계신가 봐, 이 정도는. 그러니까 별로 놀라질 않지. 하여튼 금이 6,000개인데 이 조각조각을 모아보면 60kg 정도 된다 그래요. 60kg, 사람 몸무게 정도. 그리고 의복이 고급 의복 10벌. 굉장히 비싼 옷들이었겠죠. 이런 것들을 수레에 가득 싣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어디 가서도 나올 수 없는 불치의 병인데 전 세계 어디 땅끝에 있는 어떤 의원이 있는데 그분은 이거를 고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나 고쳐주지 않고 1년에 딱 한 명만 고친다. 그러면 그 선착순을 받기 위하여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수레에 물건을 가득 싣고 군대를 이끌고 가야 번호표 받지 않고 1순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생각이고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가진 권력이 뭔데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그냥 어린 종을 보내서 말 한마디 뚝 던지는데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유, 저 되게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인님이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래요. 이상 끝.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나만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 군대 끌고 온 사람, 거기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노에 찼지만, 화가 났지만, 모욕을 당했지만 그는 그대로 돌려서 고향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수레에 담긴 그것들을 보여드리며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걸 오늘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빈 수레를 보여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아빠, 엄마, 저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테니까 그런 사람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어느 부분은 칭찬하고 옳을지만 이런 말은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 자신을 원하는 거야. 너를 원하시는 거야. 네가 그 직분을 갖는 너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그 재물을 갖는 그 순간에 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명예를 갖는 그 순간에 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수레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명예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깨어진 몸으로 고름이 질라는 이 나병의 그대로 몸으로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탕자가 부자가 돼서 금이 환영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하고 깨어지고 거지가 돼서 냄새나는 몸으로 들어왔을 때라도 받아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승승장구할 때 전도를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저는 바빠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엔 다 정리되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정리할 시간 전에 다 망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낮은 것이 없어요. 목사님이 또 찾아와서 교회 나오시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낯짝으로 교회를 가냐 이거예요. 권력 있고 물질 있고 힘 있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다 망하고 힘 없고 쓸모없는 노인이 돼서 아무데서 갈 데 없는데 내가 이제 교회 가니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니 내가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레에 담겨진 수레에 담긴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권력과 명예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그 자신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젊은 시절은 대단한 전사의 모습이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왕자로서 백전백승하는 전쟁 전사였습니다. 탁월한 전사였어요. 하나님은 그 멋진 장군이고 아들이, 공주의 아들인 왕자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면서 양이나 치고 죽을 날 바라보고 있었던 모세를 이제 됐다 하고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맞이해 줄 줄 알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줄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해야 내가 무슨 큰 물질을 드려야 내가 무슨 큰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맞아줄 줄 알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을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오늘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고 아무리 내가 많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이 몸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오늘 예배할 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치료할 줄 알았습니다. 치료법에 대한 생각까지 하고 왔어요.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왔어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아마도 자기 고국 아람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주술사가 주술을 할 때에 막 흔들면서 나병을 고치는 어떤 행위들을 했을 것이며, 또 치료하는 어떤 의술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은 뭐 어떤 약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라주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신용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기대했던 그런 치료법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 요단강물에 일곱 번 몸을 잠그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뭐 특별하게 이건 내가 특별히 제조한 약물입니다, 이걸 몸에다가 하루에 세 번씩 반복해서 바르는데 절대로 양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딱 정시에 바르고 또 약은 요 알약을 먹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곤란하고 까다로운 걸 주면은요, 아 뭔가 특효법이 있나 보다, 뭔가 살짝 기대가 될 텐데, 어제도 흘렀고 그저께도 흘렀고 일주일 전에도 흘렀던 요단강물에 일곱 번 몸을 담그라, 이건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만약에 요단강물에 그런 효험이 있다고 소문났으면 인근각처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다 와서 목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랬던 적이 없던 물입니다. 거기 가서 목욕을 하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나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먼저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내가 미쳤지, 왕한테까지 내가 친서를 받아갖고 온 내가 참 바보지, 이게 이 꼴 당하려고 내가 이 문전박대를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화가 나고 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나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줘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우리 마음속에 박힐 때에 그 비수같이 박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선입관이고 내 생각입니다. 아예 저건 아니야, 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아예 저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실천해, 이거 허무맹랑하잖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축복의 문턱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제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이랬는데요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말했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람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더 효험 있다고 소문난 강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만한 하나님이면 여러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100%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예측 그분의 일하실 수 있는 그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앞을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나만을 꺾으시고 있는 중이에요. 꺾으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허무맹랑한 치료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안수기도 하시기도 하시고요, 말씀으로도 치료하셨어요. 안아주시면서 말씀도 하시고요, 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 재료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황당한 치료법을 말씀하시는 적은 성경에 어디 봐도 없지 않습니까? 황당한 치료법, 요단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 요단강물이 치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얘기했던 두 가지 핑계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자들이 더 나보다 더 뛰어나게 빨리 쫓아가서 저는 늘 꼴찌를 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베데스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탁합니다.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든지 경쟁자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런 식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르죠. 내가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이 물질을 주실 수 있는 어떤 능력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게 베데스다 목가의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힌 이 환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낫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먼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너 도와줄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화가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나만에게 시나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다 하겠죠. 여러분 얼마나 치료받는데 힘든지 아시죠? 우리 교회도 우리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간접적으로 그것을 봅니다. 한 40차례 이렇게 치료받은 분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저 애초부터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조금 받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조금 받으면 나아진다고 하니까,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다 보니까 생명은 연장이 돼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가족이 다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치료법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 지금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군이시여, 쑥을 뜨고 침을 맞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병에서 낫는다면요. 그런데 목욕하라는 거 왜 못합니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나만의 인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화가 난 개는요 건드리면 물려요. 그죠? 웬만하면 말할 때도 잘해야 돼요. 예? 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한번 해보지 했다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종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이 종은 나만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간신은 늘 이 포악한 독재자 밑에 간신들이 있는 거예요. 군주 밑에 간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그러운 지도자 밑에는 충신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하여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기를 원한다면 너그러운 지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사장님 내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큰일 났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평사원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나아만이 가진 멋진 인격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군복을 벗습니다. 한 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두 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섯 번째 나올 때도 여섯 번째 나올 때도 나병이 여전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뛰쳐나갈 텐데 그는 일곱 번 다 끝까지 참고 몸을 담굽니다. 나만은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에요. 집중력 있는 사람입니다. 끈기가 있는 사람. 그럴 때 그가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달라요.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오래 산 사람은 아니에요. 젊디 젊은 청춘이지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실패하는 사람은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 쓸데없는 고집. 이게 무슨 고집이라 그러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여튼 강단에서 지저분한 얘기를 못하니까 하여튼 쓸데없는데 고집을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 목회 아름답게 너그럽게 훌륭하게 잘하는 인자한 목사님들 보면요 훨씬 자기보다 어리고 목회도 훨씬 작게 하는 곳에 와서도요 한나라도 더 배워갈라 그러고 물어보면서 그랬어요 감탄도 해주고요 막 그래요. 안 될 사람은요 교만해요. 교만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만합니다. 그런 사람은 10년 후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아둔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복주시려고 보내주신 어린 하녀들의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복입니다. 듣는 것이 복이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사를 본다면 이 목회자로서 별로 자질이 없어 보여요. 성도가 왔는데, 그것도 세상에서 대단한 성도가 왔는데 문 열고 맞이하고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지요. 그런데 저렇게 하세요 하고 딱 던지고 얼굴도 안 보여줘요. 제가 만약에 엘리사처럼 목회한다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적중했습니다. 나아만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15절 중반에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땅을 흙을 퍼가서 내가 제단을 만들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만 내가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흔들린, 나는 목사님 때문에, 나는 어떤 장로님 때문에, 나는 어떤 집사님 때문에 내가 뭐 교회를 나오느니 마느니, 그런 사람들은 오늘 참 좋은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운한 형제입니다. 영광을 찬양으로만 돌리겠다고 하는 성악을 전공한 친구인데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놓고 유학 가서 목사가 돼서 찬양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열었어요. 아주 쉽게. 가족 중에서 큰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 동네에서 유명한. 그래서 그것을 물건을 떼다가 그냥 팔기만 하면 돼요. 동네 소문난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주 식은 죽 먹기였죠. 근데 딱 한 달 만에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정말 고통을 당했어요. 한 달 문 열고 1년 가게 문을 닫고 가게를 팔았는데, 근데 보상금을 꽤 받았어요. 10년 전쯤에 2천만 원을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보상금이 가게 월세 1년치 나가고 기구 산 거 다 나가고 11조 감사원금 드리니까 딱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몸만 버렸죠, 몸만 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은 내가 돈을 벌어서 유학 가서 훌륭한 목사가 돼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멋진 음악을 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지금 하라는 것이죠. 지금 네가 무슨 돈을 벌어, 네가 무슨 물질을 쌓아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기도원 가서 퇴원하자마자 일주일을 금식 기도하고 부부가 서원하고 내가 음악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원서를 찾아보니까 딱 침신대가 하나 남았는데 이틀 남았어. 원서 쓰는 날 이틀. 이 쫓아가가지고 대전까지 가서 원서 사갖고 원서 냈는데 어떻게 참 다행스럽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목사가 돼서 지금 10여 년째 아름답게 즐겁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 가게에서 벗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아름답게 안전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냐? 바로 제 막내 동생이에요. 오늘 저녁에 합창단 데리고 오는 그 친구입니다. 13,000명 출석하는 교회 제일 오래된 선임 목사예요,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몇 달 전에는 김장한 목사님이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자리까지 주셨는데 안 가겠대요. 지금이 더 좋대.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겠대요.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때때로 교통사고 나게 해서 눕기도 하시는데 그게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가진 두루 금은보화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내가 있으니, 모든 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 너는 내게 오라 이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나만, 나, 아, 나아자잖아요. 나아자 가운데도 한문으로 나, 아, 둘 다 나예요. 나만, 요나와 쌍벽을 이룰 만큼 재밌어요. 요, 나, 네. 나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포기하고 주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단순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나만의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채우렵니다.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에 듣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의 축복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생각이 얼마나 보잘것없었고 실패의 투성이며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곳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은 망할 생각이고 심판받을 생각뿐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복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시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때 내 육신이 병이 걸려 마치 나만의 나병처럼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어처구니없는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독수리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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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많은 것 가졌다고 철랑철랑거리고 한때는 그것 좀 잃어버렸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 자신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만신창이 되어 소망 없이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빈 마음 빈 손으로 나오니 주님,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 물에 일곱 번 들어가는 결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 없는 것은 오늘 내 인생의 미래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안개뿐인 인생, 얼마 살지 못하고 다 주님 앞에 갈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명예, 권세, 지식들이 다 소용없게 되는 그날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뭘 더 의지하겠습니까? 심판자이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축복의 말씀을 한마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날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살아계신 주님 손 붙들고 찬송하며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되게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생각 버리고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무심령들 위해 지금은 틈 때문에 괴로워서 울고 있지만은 그 틈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